씨. 조준호, 조준현 형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개나리 1단계 친구들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우리 쌍둥이도 응원 한번 해보세요. 응원.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다음에 또 뺏어가면 안 되죠. 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1단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오.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평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습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건 맞추셔야 돼요. 자, 첫째,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릅시다. 둘째,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셋째, 삐. 나 이거 안 배웠어. 아, 알겠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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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한 명이 얘기해. 누가 얘기할까? 뭔데? 준호가 빨랐어요. 준호가 빨랐어요.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기릅시다. 어? 아니요? 아닙니다. 유아. 둠쌤 머리 자르는 습관을 기릅시다. 자, 둠 선생님 머리 관리 잘할게요. 네. 유아 오늘 머리 이쁘네요. 네. 자, 여러분 동작 힌트 들어갑니다. 정답 잘 외치세요. 아유 무거워. 어, 정답! 정답! 고맙습니다. 정답! 아이고 참 고마워. 아유,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고마워. 천만에요. 지민! 고마워하는 마음을 마음 습관에 기릅시다. 마음을 아, 어떻게 아니, 하죠? 정답.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답. 마음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자, 둥둥이 쌍둥이가 맞춰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국어 교과서에는요. 모음의 이름을 말하며 손뼉을 치는 게 있는데요. 네. 귀엽게 노래를 부르다가 네. 지정한 모음이 들어간 글자에 손뼉을 치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리자로 끝나는 말인데요. 리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리. 자, 할 수 있어, 지우. 리리 쳐야지 쳐야지. 아 귀여워. 자 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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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로 끝나는 준비. 노래 하셔야 돼요. 준비 준비 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은 캐나리 보따리. 준비. 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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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보따리 대사리 소쿠리 유리하나리. 유리도 유리. 아니 지민 시작. 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보따리 대사리 소쿠리 유리항아리. 와.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노사연 짝꿍님이 표현하는 게 뭔지를 맞추면 돼요. 네. 알았죠? 네.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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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딱! 암딱 실패! 안유! 수타! 수타! 정답! 지금 보세요. 닭인데 좀 오래, 그렇죠?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사람. 정답! 지민! 울닭! 울닭! 오래 살았어. 태연! 장수했어요. 태연! 태연! 영탁! 영탁! 좋아요, 좋아요. 지우! 불닭! 태연! 아니에요, 불닭. 다연! 장닭! 뭐라고요? 장닭! 장닭! 맞아! 뭐죠? 장닭, 장닭. 맞아, 장닭. 또 우리 쌍둥이 형제는 신생아로 갑니다, 신생아. 우리 아가! 안녕! 아가! 우리 신생아들 물 많이 먹고요.